안녕하세요. 살31일 성형외과 치과 최다니엘입니다. 1년 전에 우리 병원 오원석 원장님께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. 주위 반응도 좋았고 제 자신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특히 사진을 찍을 때면 눈매가 확실히 또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코에 포인트가 없다 보니 남성적인 이미지도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아쉬웠습니다. 보다시피 콧구멍도 살짝 보이고 코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. 마침 우리 병원 4월 31일 성형외과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 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리얼 모델도 하게 되었습니다. 수술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건 조금도 의심하진 않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기대도 되고 설레어요. 성형외과 직원으로서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아요. 어머니가 보수적이시고 평소 걱정도 많으신 편이에요. 제가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대학병원을 고집하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한다고 하니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. 아마 아들이 일하는 곳에 원장님은 어떤 분들이고 4월 30일 성형외과가 믿을 만한 곳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4월 30일 성형외과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고 여기서 수술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의 수술 만족도가 높고 경과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SNS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고요.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주변에도 병원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.